성경에 있는 말 같지도 않는 말. 지난 시간에 제 1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말 같지도 않는 말이죠. 자, 성경에 있는 말 같지도 않는 말. 제 2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을 좀 듣게 하고 싶어서 누굴 보내야 돼요? 선지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보내면 가장 자기의 뜻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 하다가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수랍 천사들이 섰는데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참 이제 이게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말로 번역이 돼. 그래서 그리고 그 천사들이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만 4절은 생략하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와,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다. 끊어졌다만 죽었단 말입니다. 나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제 죽겠구나.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을 봤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햇빛을 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햇빛 억지로 너무 오래 보면 눈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눈 햇빛 못 봐요. 눈부시다고. 그래서 보면 안 돼. 그 햇빛만 봐도 내 눈이 망가지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의 빛에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어버려요. 자,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봐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도 우리가 안 죽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왜 우리가 안 죽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는 안 죽어.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변질된 그 유전자를 예수님이 대신 타고 나서,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 여자의 몸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 유전자는 지난 4천년 동안의 죄로 말미암아 많이 변질된 겁니다. 유전자가 조상이 변질이 되면 그 후손은 그냥 변질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기독교를 믿기 시작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죄 지은 일 한 번도 없어. 엄마 배 속에서 내가 죄 지은 거 없다. 근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속아서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 그래서 하나님 와. 그러니까 유전자 바꿔져 버렸어. 아시겠죠? 옛날엔 그런 일 없었어.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벌 줄 거야. 유전자 탁 꺼졌어. 그래서 숨었어. 숨고, 거짓말 하느라고 진땀 뻘뻘 흘렸어. 그리고 모든 게 다, 이게, 옛날에 없던 일들이 발생했어. 그런 것들은 다음 세대는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기 전에 가졌던 그 정상적인 유전자는 이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유전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전자의 변화는 유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뜻 생각을 인간이 달리 했을 때, 하나님 무서워.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근데 두려움이 생겨버렸어. 그 새로운 나쁜 부정적인 뜻. 그 뜻이 들어와서 인간의 유전자를 변질시켜버려. 그래서 그 자손들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도 없이 그 아담과 이브가 가진 그 변질된 유전자를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쨌든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근데 저는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뜻은 영적 에너지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그게 악령이든 성령이든 결국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뇌파가 나쁜 뇌파로 베타파로 변질이 되고 그것이 생체 전자파로 이제 가서 결국은 그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를 알아야만 죄는 죄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확실해져. 자, 근데 저는 참 하나님 그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유전자의 변화가 실제로 유전한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 저는 할 수가 없고 왜 그거 하려면 실험실 연구 장비가 대단해야 돼요. 유전자 다 꺼내가지고 그 유전자를 하나하나 검사하려면 그 장비와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런데 다 그게 한 7년 전인가요? 미국의 의학 논문집에 딱 나온 거야. 어떤 논문이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동물들도 그 향기를 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여튼 네, 동물들이 아주 향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개도 다람쥐도 원숭이도 심지어는 호랑이들도. 그래서 참, 얘는 진규 닮았네. 그래서, 보세요. 아, 이. 그러니까 이 사진이나 이 사진이나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좋아하고 동물들도 좋아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개들은 맨날 뭐 하고 댕겨요? 네, 애들은 안 보이는 것도 냄새로 다 알아. 그래서 이런 향기에 대해서는 개, 나비, 벌, 전부 이거 아니에요. 향기, 그렇죠. 다 좋은 향기를 좋아해. 네. 됐어. 자, 그래서 실험실에 사는 쥐들도 향기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그, 이 실험을 어디서 했냐면, 그, 조지아주, 미국 조지아주 그 도시가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있는 꽤 유명한 의과대학, 에모리 유니버시티. 에 있는 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아틀란타의 봄은 참 꽃이 많이 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계절도 있고 하지만은 그 조지아의 봄 그러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꽃이 다 펴요. 근데 이제 그, 쥐들이 벚꽃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꽃들에는 향기가 다 별로 없어. 그렇죠. 우리 저 뒷마당의 장미는 얼마나 향기가 셉니까? 근데 향기도 이
땅이 좋아야 향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정말 갖춰야 될 모든 그 영양소를 다 갖췄을 때 꽃이 피면 향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러분 봄 되면 이제 4월 달에 꽃이 쫙 피잖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우리 현관에 탁 나서면 맞은편에 그냥 벚꽃이 그냥 펴가지고 정말 기분 좋아요. 나서자마자 막 우와 나갈 때마다 우와 우와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향기가 나. 그러면서 이제 그 벚꽃 그 가지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을 때 이제 이걸 이렇게 벚꽃 가지들을 안고 그 꽃 가운데 얼굴을 파묻고 하면 향기가 얼마나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지 몰라요. 아 좋다. 그 쥐들도 실험실 쥐들도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아 좋아한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하여 벚꽃 향기라는 것들이 다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수라는 것이 장미향 그러면 장미꽃에서 꽃이 가지고 있는 향기 그게 화학 물질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에 담아서 이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벚꽃 향기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거야. 칙칙. 뿌려주면 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쟤들이 이제, 아, 벚꽃 향기가 좋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쟤들이 벚꽃 향기를 질색을 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착, 스프레이를 뿌려줌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 하면, 막, 전기 충격을 주고, 막, 찌식 하고, 막,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소리를 막 녹음을 해가지고, 냥! 이렇게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이게 막 질색, 발색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며칠 쫙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벚꽃 향기만 뿌려줘도 쥐들이 어떻게 하게? 무서워가지고, 싫어. 막, 발발도 구석에 숨고, 막, 벚꽃 향기 나와. 그렇게 좋던 벚꽃 향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 고통. 그렇죠. 전기 충격, 그 고양이 소리로부터 듣는, 이제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또 계속했냐고 하면, 이제, 새끼를 낳겠어. 이제 이 새끼들은 벚꽃 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는 새끼들이야. 그런데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 어떻게 하게? 그거 안 한 새끼들은 뭐예요?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 좋아하는. 그 벚꽃 향기 뿌려줄 때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그 새끼들은 벚꽃 향기가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는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 그게 뭐 벚꽃 향기에 대한 공포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실험을 보면 죄가 유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죄 지은 일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 그래서 죄는 유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씨름이 나올 때까지는 죄가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상상조차도 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과학자들 드디어, 여기 저, 진교야, 네가 꽃향기 맡는 쥐라고, 검색을 했는데, 꽃향기 맡는 동물하고 합쳐봐. 이런, 이게 수선화죠. 수선화 향기 별로 없어요. 근데 얘들은 맡을 수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보다 더 나아요. 자,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유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 그 참 이거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준다는 말은 벌을 안 주기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를 사해준다, 용서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가 아니야. 우린 자꾸 법적으로 생각한다. 죄 지은 걸 어떻게 해? 죄 지으면 벌 줘야 되는데 벌 안 주기로 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를 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 유전자에 아직 죄가 남아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그런 유전자의 변질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유전자 변질 안 됐다고 여겨 주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죠. 와, 이거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게 로마서 4장 나옵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 불경건해도 나는 의롭다. 왜? 내가 구원했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고 나는 하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 믿는 사람의 믿음이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어떻게 여겨지느니라. 아주 이 말이 말 자체가 아주 그 복음을 내포하고 있음 단어 자체가 헬라말로 로기조마이 영어로는 reckon이라는 아주 성경에서 귀중한 말이에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상구도 아직도 많은 유전자들이 하나님의 생기 무조건적 사랑으로 회복이 됐어. 이제 무좀도 없어졌어.
여드름도 없어졌어. 그렇지만 아직도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 완전케 된 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케 된 자, 의로운 자라고 쳐주시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이제 자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죄가 유전자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 쳤어도 아직도 뭐예요? 유전자에는 그 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모욕하면 그 유전자에 그대로 입력된 대로 막 미워, 막 화가 뭐요? 치밀어. 아시겠죠? 왜? 내 유전자에는 아직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배움, 이거를 자꾸 받아들이면 그게 점점 옅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지내면, 이제, 뭐, 누가 내 욕을 한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 젊을 때는 뭐예요? 그 놈의 새끼가 그래? 금방 화탁이 탁 나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 나를 욕하는 거는 알고 보면 뭐예요? 내가 화낼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내가 화를 낼 권리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욕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미운 감정이 들고 별로 안 좋아하고 욕하고 싶고 그거는 다 여러분 자신의 뭐예요? 선택이야.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 내가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화낸다는 거는 나의 선택권도 어떻게 앞으로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서 화내는 데는 사실상 이유가 없어. 왜? 누구든지 어떤 제3자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별로 안 좋다, 밉다라는 것은 나의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나의 그 선택이요. 그 선택을 누가 먹어? 너 왜 선택했어, 이 자식아?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싸워.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또 화를 내다니. 너무 그렇게 또 자책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완전한 쪽으로 변화시켜주시고 계시는 부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말도 안 되는 말 중에, 우리가 이제 제 1편에서는 사단이 바로를 유혹해가지고,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사단이 사울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사실상 말이 뭐예요?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은 이제 제 1편에서 왜 그게 무슨 말인 줄 말이었나를 설명하고 해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자, 17절, 63절.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거 말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본 사람? 하나님을 봤어.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하다는 말을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정말로 사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 보면 사랑이 막 보여. 거룩하다. 사랑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 거룩하다. 그런 사랑으로 꽉 찬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분을 향하여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지금?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부터 어떻게 떠나게 했다. 뭐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시며 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예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맨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왜 너희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 나를 떠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사야는 왜 이래요? 이사야가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사야서에서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처음 할 때, 야, 이건 도대체 이게 막 들쑥 날쑥 막, 아까는 이랬다가 이제는 또 이렇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독해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경외하지 않게 하나니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뭐예요? 팽개치고 버리고 도망, 하나님이 도망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 돌아오세요. 사실은 누가 도망가 놓고?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망간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사야는 이사야는
자,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백성들이 사단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들을 강팍하게 해놓고, 그거를 누구한테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왜 그랬냐, 이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그죠?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의 이런 표현은 이사야야말로 정말 누구를 실제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죄의 책임은 누가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거. 왜 믿어? 눈으로 봐서. 네. 우와. 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보자고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뼈저리게 느꼈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둘째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바닷속에 빠뜨려 놓고 누구를 원망해? 이 아빠를 원망하는 것 같은 거야. 왜? 왜 원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빠를? 아빠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아빠한테 어떻게? 아빠한테 떠넘길 수 있어. 떠넘겨도 아빠는 화 안 낼 거야.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아빠의 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착한 일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죠. 그 뒤에는 뭐가 있어?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지. 내가 잘못해놓고도, 이렇게 잘못한 거는, 하나님 때문이다. 꼭 그 부부싸움 할 때 마누라들 같이 그래요. 아시겠죠? 여자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기술적으로 돌려가지고 남편 잘못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그거를 당해보세요. 벗어날 길이 없어. 그렇다고 뭐 억울하다고 뭐 통곡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진짜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치자. 그래,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꼭 나중에, 여보,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요.
그 안 그러는 여자는 좀 문제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여자들은 바라는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할 때, 아, 우리 남편은 나를 뭐예요? 진짜로 사랑해 주는구나. 나의 잘못을 어떻게 자기가 끌어안는구나. 그게 예수님이 한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 부부생활도 예수님처럼 하자. 근데 남편 쪽만 자꾸 그러지 말고, 마누라 쪽에서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제 1편 강의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강팍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오리무중이 돼버려. 그러니까 글자대로만 해석해버려. 사랑이라는 그 중요한 양념이 빠져버려. 그러면 뭐, 그런 게 하나님이 독재처럼 보이지.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 죄 안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죄 짓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말 저는 그 우리 둘째 딸이, 제가 우리 둘째 딸을 워낙 사랑했어요. 우리 첫째 딸은 조금 못생겨 가지고 제가 좀 덜 사랑했어 사실. 근데 둘째는 난 오니까 막 이렇게 인형처럼 예뻐. 그래가지고 막 폭꼬꾸라지듯이 사랑하니까 요게 말이에요. 이제 사랑을 그렇게 하면 어떤 믿음까지 생겨? 기어오르는 믿음까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왜? 벌을 줘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막 아빠 사랑을 엄청 받아가지고 이 생각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막 머리가 돌아가는 게 천재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개 키우느라고 제가 힘들었어요. 걔는 뭐든지 따져. 이론을 따져요. 그래서 걔는 이제 자기는 커서, 검사나 변호사가 된다고. 그래서 한번 말을 하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나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거고, 요것들은 뭐요? 본토백이야.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영어가 막 타타타타하고 따발총을, 아이고, 좀 뜨문뜨문 몇 마디씩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호사 한다, 저는 검사 한다, 그러더니, 막, 그러 공부도 막 언니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는 언니보다 1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1년 더 빨리 졸업해버렸어. 그러니까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생긴 것도
덜 이쁘게 생겨가지고, 공부도 딸리고, 그 모든 게 딸리는 거야. 얘는 막, 팍팍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막, 한 1년 반, 뭐, 이래가지고 졸업해버리고, 그러더니 이제, 대학은 너무 일찍 들어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법률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알바를 하겠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알바를 하면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이 편지를 녹음하잖아요. 뭐, 쭈글쭈글쭈글쭈글 하면 이제 그 녹음, 그 당시 녹음 테이프죠. 테이프를 듣고 그거를 이제 탓을 치는 거야. 그거를 한, 거의 한 1년을 하더니, 자기는 변호사 못하겠대. 왜? 순 거짓말이래. 이 편지들이 좀, 거짓말이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이게 변호사들이 일하면 잘 안 한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우울증에 빠졌어. 변호사가 꿈이었는데, 그 꿈이 그냥 막 주저앉아버려. 그래서 아주 방황을 심하게 했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택도 없이 무슨 미술을 한다. 미술에는 전혀 소질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려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림, 그 뭐야, 옥션, 그 경매, 그림 경매사가 되겠대. 그건 무슨 재미로 해. 이게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온갖 거를 다 그냥 시도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저널리스트. 예. 기자가 되겠대. 그 이제 TV 기자. 그래가지고, 미국서는, 한국서는, 그, 앵커가 기자는 아니잖아요. 그, 미국은 다 앵커도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건 뭐예요? 기사를 자기가 쓴다고. 써가지고, 방송을 해요. 한국은 그거 아니잖아. 앵커, 지가 직접 안 쓰거든? 그건, PD들이 뒤에서 써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그래가지고 앵커가 됐어요. LA에서 그 큰 방송국에 앵커가 돼가지고, 이 녀석 사진이 말이에요. 그 막 대문장 하게 막. 그러면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 우리 딸 때문에 그냥, 누구누구 아빠로 통했다고. 제가. 예? 그렇죠. 누구누구 딸이 아니고, 누구누구 아빠가 돼버렸어. 우리 딸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아이, 참. 그렇게 이제, 제가 이쁘게 해놓으니까, 막혀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런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은 이런 한국처럼 이런 너무나 권위주의, 그렇죠? 권위주의적인 이 병원도 의사들 사회로 들어가 보면 층층취하거든, 계급. 이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고, 뭐, 그렇죠. 근데 병원도 그런데, 목사님들 사회도 그렇더라고. 제가 옛날에 안식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막, 그래서
누구한테 찍히면 큰일 날까봐. 야, 근데, 목사님 사회는 좀 뭐예요? 진짜 유연한 사랑이 나타난 사회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은 안 그렇더라고. 제가 그 목회자 수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미국인 그 큰 그 안식일 교회 그 큰 우리 대회 뭐 또는 합회라는 그 대회 속에 목사님들이 뭐 한 1,000명 뭐 이렇게 800명 이런 이제 목사님들 다 모여서 목사님들 위해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그 집회 가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뭐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나 뭐 간부 목사님이나 뭐 초짜 목사님들이나 다 뭐예요? Hi, how are you? 그게 참 미국에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만큼 이제 이사야처럼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놓고도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을 돌릴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자유롭겠어요, 안 자유롭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냐? 이 큰 무조건적 사랑. 그거를 알면 너희가 그 진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가 없이 항상 이렇게 권위주, 그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어떻게 바치신 그런 분이야. 그건 권위자로 보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최고 권위로 봤다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권위자로 안 보고 뭐로 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일부러 그 정확하게 나요. 아빠야. 아빠. 그래서 저는 이 옛날에 아빠라고 부르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래도 권위주의고 그래서 아빠 이러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습을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우리가 이런 이거 하나의 센터, 하나의 직장으로서 제가 이제 이상구 박사님 같으면 한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댕겨야 돼? 뭐 인상 팍 쏘고 댕겨야 돼. 그리고 그런 거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그 결심을 했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권위자로서 대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로 대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그래서는 그냥 헬렐렘다. 진규 배 안 고파? 이래서 하고. 네. 제가 그래도 한 사람도 저를 홀대하는 사람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 부엌에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어떤 때는 밥도 날라다 주고 그렇게 지내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활을 해야 이게 생활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난 덕택에 참 이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고 저 자신도 어떠한 차원에서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강의를 해도 뭐 권위 있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해 안 편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얘기할 때는 정말 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니까 차 말도 안 되는 말이 무슨 말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말이 되어버린 거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막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막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구약 성경은 신약을 공부할 때 어떤 그 참고서가 되기 위하여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사랑만 봐야지. 옛날에 뭐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짬뽕이 되놓으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십자가도 흐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결국은 십자가밖에는 없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정말 원망하고 싶을 때는 원망할 수 있고 또 참 잘못을 인정할 때도 순수하게 인정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 사랑에 의지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 사랑에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억지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 세미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